엄지원, 설경구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. 영화 왕의 남자, 라디오 스타 등을 연출한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소원을 통해서인데요. 지난 10일 광진구 하양동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영화 소원 쇼케이스 및 희망 콘서트. 이날 올블랙으로 시크한 패션을 연출한 엄지원은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놔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. 설경구 선배님, 이준익 감독님이 하시게 돼서 저한테 책이 오게 됐어요. 근데 책을 받기 전날 송혜나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. 내일 너한테 책이 하나 갈 건데 잘 좀 부탁해 이렇게. 뭔데? 그랬더니 네가 받아보면 알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. 설경구 역시 아내 송유나의 입김이 있었다고 살짝 고백했습니다. 저희 와이프가 책을 혼자 읽어보더니 이거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. 소원 희망 콘서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가수 윤도현이 미니 콘서트 무대를 꾸며 예비 관객들의 감성을 한껏 적셨는데요. 소원 영화의 주제곡, 제가 이제 작사 작곡을 했고요. 이 곡을 사실 이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공짜로 드렸습니다.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소원이와 그 가족들의 애절한 이야기를 다뤄 올가을 영화 팬들에게 뭉클함을 선사할 영화 소원은 오는 10월 2일 개봉 예정입니다.